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오늘의 주식시황 1월 18일자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제가 띄워놨는데요. 자, 거래소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동참해줬고, 기관이 매도를 2200억 정도 일방적으로 매도를 지금 시연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 시도 나오다가 좀 밀려버렸고요. 자, 그와 반대로 코스닥은 개인이 1373억 매도한 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었습니다. 기관이 오늘 포지션이 극명하죠. 그래서는 매도를 많이 했고요. 거래소는 오늘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기관은 또 대폭 매수를 해줬고요. 콜옵션은 외국인이 그동안 매도했던 것을 조금 오늘 환매수인 것 같고, 풋옵션은 그대로 매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은 큰 변동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방으로 헤징을 약간 잡아놓은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거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 내용 좀 보시자면, 오늘 코스피로 매기가 초반에 좀 몰렸다가 매수세가 몰려서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반납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좀 보자면, 오늘 당일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수에 들어오다가 기관이 9시 넘어서 한 10시 정도부터 매도세로 확 돌변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매도 물량을 개인과 외국인이 받아주는 형국, 그런 행복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초반에 매도였는데, 자, 250억 정도까지로 스무스하게 매수를 해줬고요. 그에 비해서 기관은 1250억 정도로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은 매도 물량 1370억 정도 매도를 오늘 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오늘 흐름 보시면, 초반에 상승 하락 반복하다가 그래도 한 1%, 1.3% 정도로 반등 시켜놓고 끝냈습니다. 자, 어저께 상황에 보면 코스닥이 무너지기 쉬운 모양이었는데, 역시나 코스닥이 좀 세긴 셉니다. 오늘 자, 요것도 하나 참고로 아십시오. 여기 음봉의 절반 이상을 커버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일 재상승도 나올 수 있는 모양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피는 여기서 아직까지 힘을 좀더 비축해서, 자, 외국인이 900억 정도 사줬습니다만, 기관이 연 이틀째 거의 5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죠. 이렇게 한쪽에서 초치게 되면 가기가 힘든 겁니다. 신고가 가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야,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이 상단에 강하게 양봉을 시연하면서 위로 갈 텐데, 한쪽이 이렇게 초를 치고 있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비속을 섞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황은 코스닥은 어저께 하락했던 폭의 상당폭 반등을 했고요. 자, 코스피는 반등하려 했으나 여기 인근, 고점대 인근에 매물을 좀 받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나 이평선들 다 깔아놨기 때문에 상승 여력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업종별로 순환매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상승했다가 최근 한 달여 정도의 조정을 받던 IT, 코스닥 IT, 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턴 어라운드 하려고 하던 건설주가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랐던 포스코 저장도 오늘 조금 주춤한 모습이고요. 자, 자동차도 좀 쉬어가는 모습. 자, 그에 반해서 증권주 이제 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 했는데, 증권주는 오늘 좀 상승을 좀 했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제약주는 아직까지 빨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많이 했죠.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오늘 시연했고요. 자,
대략 이렇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핵심 관심 종목들로 뽑아놓은 종목들을 한번 돌려보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LG전자가 11만 4천 원대 고점대를 지금 쉽게 넘지를 못하고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여기 10만 6천 원대 만약 깨고 내려오면 10만 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 관심 종목의 IT는 세 종목만 제가 뽑아놨는데, 자, 이렇게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춤할 때 LG전자가 치고 갔었고요. 자, 이제 LG전자가 좀 주춤하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융주들도 아직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만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기업은행은 오늘 20일을 좀 깼기 때문에, 자, 만약에 밑으로 밀려버리면 16,000원까지 조정 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카카오는 121선 인근에서 지금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면, 자, 반등하더라도 밀리기 십상인데, 워낙 그래도 예전에 추세가 괜찮았고, 아직까지 보면 기관의 관심도 아직까지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으나, 최근에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 그래서 올라가도 14만 2천원대, 14만 5천원대에서 박스권 좀 이루다가 강력한 매수세 들어와야 15만원대 다시 탈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포스코 뭐 여전히 괜찮습니다. 자, 급등에 따른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LG화학도 아직 추세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종목들이 고점에서 지금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모든 업종이 다갈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목에 가깝게 다 랠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코스피가? 네, 그렇습니다. 상방향으로 이제 신고가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도 세력도 나오고 또 받쳐주는 세력도 나오기 때문에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어느 업종이 강하고, 자, 그 업종이 좀 쉬어갈 때는 또좀못 갔던 업종이 다시 순환매가 돌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모양이 점점 별로 안 좋아지고 있죠, 일단은. 자, 여기 반등해도 20만원 가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121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거래가 좀 섰습니다. 기관의 일방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은 좀 매수세가 그나마 있는데,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밀려버리면 이건 조정을 좀 예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고점대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자, 셀트리온 제약은 어저께 하락에 비해서는 오늘 그래도 하락을 멈춘 정도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정권인가 거기서 그놈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해서 뭐안 좋은 악재를 한번 방송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뭐 해소가 되네 마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나중에 오늘 주식 기초 강의 63회 매도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텐데요. 자, 목표치만큼 왔던 종목이 고점대에서 장대 음봉에 거래가 실리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주식 기초 강의 63회로 꼭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쉬어가지만 아직까지 추세 괜찮다. 자, 신세계도 괜찮고요. 자, GS건설. 제 지인이 매수를 했는데, 자, 여기서 오늘 좀 올라가다가 좀 밀려버렸어요. 그러나 20일 지지 예상되니까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괜찮고요. 삼성증권, 자, 증권주가 턴 어라운드 한다 그랬습니다.
추세 좋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신주가 괜찮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SK텔레콤도 4%대 상승, 그리고 U플러스, LG U플러스도 모양 만들었죠. 이거 매수 가능한 모습입니다. LG U플러스. 자, 기관 외국인이 오늘 쌍꺼리로 매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보이시죠? 최근 들어서 제법 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자, 이 모습.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 GS건설도 이러한 모습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장대 양봉인데 한 6거래일 동안 비실비실하면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고 자기가 설정해 놨던 기법이거든요. 이건 닥터K의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복귀해 보시고 인정되시면 할 만하다 싶으시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 훼손도 되지 않고 이평선 다 지지받은 상황에서 오늘 양봉이 시현됐기 때문에 매수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GS건설도 이렇게 가기를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이렇게 조정받았던 동신주들 다시 돌아서고, IT 핵심주들 좀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잘 가던 은행주, 그 다음에 화학주, 이런 종목들 좀 쉬어가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환매, 업종별로 순환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저께도 현대차는 괜찮았었는데 오늘 좀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자, 코스닥 관심 종목도 한번 보시면, 자, 추세 유지되고 있죠, 아직까지. 자, CJ오쇼핑 오늘, CJENM 하고 합병한다는 소식 나왔다 하더라고요. 자, 위에서 핵폭탄 맞았네, 그죠? 위에서 고점에서 음봉 떨어질 때 매도 안 했으면, 이렇게 윗골이 심하게 달고 음봉 떨어질 때 오늘 매도 안 했으면 나중에 수익 났던 거다 토해내게 되겠죠. 이것도 매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파라다이스도 괜찮고요. 포스코 ICT 여전히 괜찮고요. 자, 제일 홀딩스도 괜찮고요. 메디포스트 괜찮고요. 디오도 괜찮고요. 바텍 뭐 괜찮습니다. 그죠? 대화제약. 자, 뜨고 있지 않습니까? 6% 날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종목 뽑았잖아요. 자, 6% 상승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코스닥 관심 종목 한 10종목 뽑아놨는데 박살난 종목 있습니까? 제가 관심 종목으로 뽑고 난 다음에 손실을 본 종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 봐도. 그죠? 다만 CJ오쇼핑 같은 경우에 고점 돼서 제대로 못 챙겼다면 수익을 좀 반납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아직까지 물론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져서 내일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22만 원대 이거는 쉽게 크게 강하게 깨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조금 자신 없을 땐 조심스럽게 합니다, 원래. 자신 있을 때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자, 이것은 일단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흔들림이 조금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지금 매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소극적으로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은 부담스럽다. 뭐 내일이라도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모양 아닙니다. 좋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 갖고 있지 않은 분은, 매수하지 않은 분은 추격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아까 제가 핵심 종목으로 뽑아놨던 그런 이제 돌아서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죠. 그러나 좀더 편하게 하시려면 내일이라도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종목에서 대량 매수 같이 들어온다 하면 평소에 관심 깊게 보시던 종목들 같이 따라가셔도 좋겠다. 이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자, 구독자께서 뭐 귀엽다 하는 그 멘트 날리겠습니다. 바이바이.